끝으로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전국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내린 제주 지역의 경우 해안 지역은 1에서 5cm, 산지의 경우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호남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에서 7cm가량 눈이 오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지역엔 40cm 가까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등으로 전국이 춥겠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운전 시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